자, 이 낙엽 위에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낙엽이 이렇게 많으면 빗자루로 쓴다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그냥 그 위를 걸을 수밖에 없는데, 조금 지금 여기 같은 데서 바닥에 나오잖아요. 바닥에 나오지 않는 이쪽 부분은 어떤지 한번 보고요. 우선 여기 꼽도록 하고요. 자, 킬로옴이 나온다는 게 참 신기하죠. 제가 이제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맨발을 걸어서 그런지 지금 여기서도 킬로옴이 바로 나온다니 이해가 안 되네요. 이런 흙에서 한다면 킬로옴이 나와도 이해가 되겠지만 왜 이렇게 킬로옴이 바로 나오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네, 조금 전에 이 장소에서 제가 처음 보는 그런 부부를 모시고 신발을 신은 상태 또 신지 않은 상태에서의 테스트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참 묘한 게 있었죠. 이해하기 어려운 건데요. 제가 다시 이 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오면서 다시 한번 제가 테스트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싶어서 지금 멈췄는데요. 자, 여기 보세요. 이게 꼽고요. 저는 지금 한 40분, 거의 1시간 가까이 이 맨발로 흙길을 걸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는 그 저항값이 거의 많이 떨어진 상태죠. 한번 볼까요? 놓고 제가 맨발을 한 상태에서 보면 킬로옴이 나오죠. 네, 킬로옴이 나오는데요. 중요한 것은요, 제가 여기서 떼도록 하겠습니다. 네, 땅에서 떼었어요. 떼었는데도, 네, 지금 메가옴이 나오고 있어요. 0.7, 0.78, 지금 킬로옴이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킬로옴으로 왔다가, 메가옴이 왔다가, 지금 분명히 이게 땅에 닿지 않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제가 얼마 전에 등산화를 신고도 접지가 된다라는 영상을 올린 후로 많은 매를 맞았어요. 전문가라는 분들에게 그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응? 그 뭐라고요? 지금 보세요. 킬로옴과 메가옴을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이 땅과 이 접지를 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도 내 몸이 이 숲속에서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접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뭐라고 이 마음의 이 감정을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좀 더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분명히 얼마 전에 제가 매를 맞았던 운동화를 신고도 등산화를 신고도 숲에서 접지가 된다. 접지의 바다에 빠져 있다. 이렇게 촬영했던 그 영상과 지금 상통하는 그런 결과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는 제가 바위를 밟던 나무 조각을 밟던 또는 이 낙엽, 수북이 쌓인 낙엽을 밟아도 어쩔 수 없어요. 그냥 다 접지가 되는 상태로 나올 수밖에 없다. 라는 결과를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요, 하도 여러 곳을 접지 테스트를 했는데, 옴 테스트를 했는데, 너무 지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지금 지나가시는 분에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지금 신발을 신고 있는 분에게도, 과연 신발을 신은 상태에서, 저항태가 테스트가 되는지 한번 여기를 한번 잡아보실래요? 여기를? 네. 여기 끝에. 끝을. 네, 끝에 여기를 잡고. 들기 안 통하냐? 예, 아우! 여기 지금 신발을 신고 계셔요. 자, 그러면 진짜 접지가 되는지 안 되는지 옴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L. 신발 접지 안 됩니다. 신발은 접지가 안 된다. 그런데 왜 저는 요 위에 올라가니까 앉으니까 접지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선생님 죄송합니다. 신발을 벗을 수 있을까요? 여기에 신발 벗고 앉아서 한번 해보실래요? 지금 죄송합니다. 양말도 신으셨네요. 이런 양말 벗어야 돼. 양말 안 벗어요.
아니. 나 지금 수선업 가고 팔 묶은 중이야. 아, 그래요? 그럼 어떡하지? 신발 벗고. 신발 벗고? 뜬 상태에서 한 번. 땅에 대라고? 아니, 대지 말고. 한번 잡아보세요. 뜨지 말고. 조금 달려봐. 한번 한번 테스트 한다. 안 되시네? 핸드폰 놓고 가. 안 돼, 안 돼. 우리 지금 선생님은 신발을 벗고 여기에 앉았거든요. 걸터 앉았는데 안 돼요. 그냥 지금 이게 뭐 측정하는 거예요? 말씀드릴게요. 지금 촬영하고 있거든요. 아, 촬영. 제가 한번 해볼게요. 제가 맨발 상태인데 뜨고 하겠습니다. 좀 줘보세요. 뜨고 아야야 뜨고 저는 되죠. 네, 되네. 저는 또 돼요. 저 주성하잖아. 그 이유가 뭘까요? 촬영만 해봐요, 쪽에서. 그 이유가 뭘까요? 아마 그건 제가 지금까지 계속 맨발로 걸어왔기 때문에 제 안에 이런 활성산소가 많이 사라진 상태라 지금 이렇게 맨발 땅이 딛지도 않았는데도 접지가 되고 있어요. 자, 그럼 옆에 계신 또 우리 사모님 한번 신발을 신었는데, 아니, 그냥 신고. 끝머리 잡아보세요. 끝머리 잡으래. 7.0이에요, 뭐요? 했는데, 여기는 안 됩니다. 지금 이 접지를 보통 안 하시던 모르시던 분들인데 제가 아까 신발 신었을 때는 전혀 이제 5일 나왔잖아요. 5일, 네. 지금 제가 맨발을 벗으라고 지금 하고요. 지금 측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고 플러스를 접어보라고 대고 이제 여기 지금 오프잖아. 코드를 잡고 네 오프죠. 제가 오늘 이제 메가옴 1.4 메가옴 이제 1.3. 1.3 정도의 메가옴이 저항값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류가 통한다는 겁니다. 지금 땅과 우리 몸과 얘는